공주 영명학교 설립자인 우리암 선교사가 사후 61년 만에 건국 포장을 수훈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우리암 선교사 증손녀에게 건국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건국 포장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나라의 근본을 다지는 데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우리암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높이 평가해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한국을 방문한 우리암 선교사 후손들은 방문 기간 여러 초청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